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12월이에요. 네. 2013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네. 아 이대로 또 한 해를 보내는구나 하고 허전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희는 더 풍성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물음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금 깨고 퇴직금 모아서 사업이나 해볼까? 그러다가 쪽박 참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아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또 실패하지 않는 비법을 고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마저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는 황금 레시피에서는요. 요즘 많이 춥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쳤거든요. 이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닭백숙 만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김장김치 담그고 계실 텐데 이 김치와 잘 어울리는 재료를 알려드리는 음식궁합의 비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요. 카메라 출동인데요. 요즘 학교 급식 사고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 근데 요즘 학교 급식이 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 카메라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학교 식중독 사고 소식. 그때 밥을 먹고 한두 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막 배 아프고 혈소도 좀 나오고 막 그래서 조퇴를 해서 엄마랑 조퇴를 했는데 계속 배가 더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어요. 내 아이가 먹기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급식이건만 일부 몇몇 학교 급식의 식재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잔류 농약이 검출된 채소가 사용돼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급식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을 한 달 남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작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비롯해 원산지 표기, 생산자 확인, 농약 잔류 검사, 그리고 식재료의 저장 상태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데요.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이 학교, 과연 사실일까요?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품의 상태와 흙이 묻어있는지의 여부, 포장 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해 국내산 친환경 재료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김장용으로 사용했던 그 고춧가루하고 조미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춧가루 이 두 종류를 채취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식재료는 그 자리에서 수거해 전문기관에 품질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맞는지 식재료가 납품되고 있는 생산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무농약, 저농약 식재료들. 해당 채소를 무작위 수거해 잔류 농약 검출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농산물 시료 정밀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사용되는지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땠나요? 다행히 수거된 식재료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데. 식재료 개선과 더불어 각 학교마다 급식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었는데요. 한 학교의 급식소. 안에 들어서자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한 조리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착용한 앞치마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앞치마랑 이런 게 틀리던데.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전처리실이라요. 물건 바꿔야 하니까 핑크색 앞치마하고 핑크색 장갑 끼고요. 여기는 조리실이에요. 조리실에서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미세가고 하얀 앞치마를 입어야 구분을 하셨네요. 급식을 만들 때 착용하는 앞치마, 위생모, 고무장갑의 경우 철저한 소독은 기본. 전처리 작업용 앞치마와 조리용 앞치마를 따로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애기들 급식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